아, 나 지금 순간 얘못 봤는데? 뭐라고 써 있었어요? 너무 휙 지나가서 못 봤는데? 다른 길로 돌아왔더니 시간이 너무 걸려버렸어. 어라? 사츠키! 또 청소해주고 있었구나! 근데 진짜 아까 그 상어 불안하다. 난 아직도 걔 이름은 모르는데 뭔가 일단 불안함을 느꼈어. 아, 상어는 끈질기다고 했어요? 그래 보여. 그럴 것 같아. 공주님,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다녀왔어. 아무리 그래도 이런 곳까지 청소해주다니. 사츠키는 세심하네. 아니요, 이 정도는 당연하죠. 아, 근데 나 캐릭터들이 되게 이쁘다. 아무리 방문객이 줄었다고 한들, 정문을 청소해두지 않으면 저희 성의 위험이. 그러네. 언제나 고마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사츠키. 내 소꿉친구이자 시녀 토끼들 중, 이 성의 토끼들 중에서 가장 강하고 멋진 아이야. 요리도 청소도 잘하고 뭐든지 실력이 좋은 자랑스러운 친구지. 아, 그렇지. 그러고 보니 아까 방문객이 오셔서 지금 영주님께서 응대하고 계십니다. 방문객? 공주님이 돌아오시면 영주님의 방으로 와달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럼 바로 갈게. 조심하세요. 손님? 아버지, 이나바 공주 지금 돌아왔습니다. 오, 이제 왔느냐? 들어오렴. 네, 실례하겠습니다. 너 바다 위로 어떻게 올라? 어? 네가 왜 여기 있어? 아니, 이나바 공주라는 이름 들은 것만으로도 알아채고 온 거야? 야, 너 진짜 행동력 하나 진짜 끝내준다, 야. 아버지, 귀여워. 이거야 원 이나바 공주요. 손님에게 실례란다. 아버지, 그 손님분께서 아까 약 5분 전 따님에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왜 상어가 있는 거예요? 덮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아유, 안심하거라. 그는 우리 토끼들을 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었단다. 해볼이 없네, 계약서까지 이렇게. 계약서 창커였네. 계약서. 나 장완흉 상어 카스미구나 이름. 카스미는 토끼를 덮치거나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어긴다면 죽여도 됩니다. 장완흉 상어 카스미. 어긴다면 죽여도 됨. 야, 진짜 좋아하는 거. 진짜 이나바에게 첫눈에 반하긴 했구나, 얘가. 제대로 써주었단다. 시장까지 봐라, 이렇게. 이름이 카스미구나. 이름 지금 처음 알았다, 얘. 그러니 겨우 그런 걸로. 근데 어긴다면 죽여도 된다며. 아버지 뒤에 무언가가. 저건. 저건? 산호의 진주. 아버지가 매수당했잖아! 아버지? 아까 그 계약서로 넘어가신 게 아니고, 아버지? 그 계약서를 믿고 그 신뢰 관계를 형성한 게 아니고, 진주에 넘어가신 거예요, 지금?
진지 아버지! 그는 상어지만 솔직한 아이는 진주로 매수 안하 아버지! 아니 그는 상어지만 솔직하고 좋은 아이란다. 이나바 공주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모양이야. 그렇게 되었으니 이나바 공주 친하게 지내주렴. 아버지 매수당했어! 그러게요. 상어가 행동력이 진짜 빠른데 허술하지 않아. 허술하지 않고 빈틈없이 행동력은 빨라. 너무 천하무적 아니에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일단 계약서를 믿어보도록 할까? 아버지가 정한 일이라면 거스릴 수도 없고... 난 이나바 공주, 이성이 사는 토끼 공주야. 깨물거나 하면 용서 안 할 테니까 그런 각오로 잘 부탁해. 갑자기 확 다가왔어. 난 장원흉상어 카스마라고 해. 아니 카스미구나. 난 장원흉상어 카스미라고 해. 잘 부탁할게. 그런 이유로... 기다려! 너무 정말 많이 뛰어넘은 것 같은데! 결혼을 전제로 잘 부탁해. 아니. 그 전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 전제 전에 몇 단계인가 더 있으니까. 아직 그거의 출발 지점에서 시작도 안 했으니까, 우리! 잠깐만 기다려. 왜 그렇게 되는 건데? 난 진심이야. 이쪽은 그 어떤 시작도 아직 못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단순한 친구야. 아, 이 사이에 친구는 됐어? 아니, 가슴이 모든 것이 긍정적이며 모든 것의 행동이 빠른 남자. 엄청나다. 그렇네. 우선은 친구부터 시작이구나. 그런 말이 아니라. 호호호가 아니고요, 아버지. 옆에 있으면 아니 옆에 계시면 중재를 하시거나 뭐 중간에 한번 끼어들어 주시거나 아니 그냥 호호 이러고 보고 있을 게 아니고요. 소절. 세계는 이상해! 이 세계는 아버지! 아버지! 도대체 진주를 몇 개를 갖고 온 거예요, 아버지? 뭐 어떻게? 아니 애가 도대체 뭐 어떻게 설득을 했어요? 저도 한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보고 싶네요. 도대체 어떻게 설득을 했길래 그렇게 완벽하게 설득이 당하신 건지. 본주 얼굴을 보는 게 기대되는구나. 아버진 가만히 있어요. 그만이야.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장인어른? 장인어른이라고 부르지 마. 아무튼 난 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말을 한들 무리야. 그치. 갑자기 결혼이라고 말해도 그... 야, 심지어 너 아까 사귀어주세요 하고 지금 결혼을 전제로라고. 도대체 우리 방금 한 번 만나고 지금 두 번째 만났는데 그 사이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단계를 네 머릿속에서 건너뛴 거니? 알았어. 꽤나 고분고분한데? 괜찮아, 딱히. 응? 그야.
이제부터 여러 가지 알아주면 되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긍정적. 나도 너에 대해 모르는 게 잔뜩이니까 서로 이것저것 알아가자. 하사람이. 일단 그 이나바에게도 시간을 줘, 제발. 별로 급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천천히. 날 좋아해준다면 기쁠 거야. 근데 와중에 애가 순수하단 말이지 또. 그게... 이나바 공주님도 처음이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애정 공세를 받은 거는? 알았어. 결국에 수락했다. 그 가슴 위에 저 열정에 눌렸다. 아, 신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터무니없는 녀석에게 눈도장이 찍혀버린 것 같아요. 그러게. 일단 세이브를 할까? 세이브 잘 됐나? 잘 됐네. 저도 지금까지 본 이야기들 중에서 제일 빨리 고백하고, 제일 빨리 장인어른을 만난 게임이에요.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건 나쁜 기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의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괴로워요. 그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거? 1화 엔드. 이나봐 이러고 놀라오고, 헉! 또 왔어!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이거 재밌는데요? 그 도깨비의 소리와는 또 다른, 그러니까 거기는 좀 잔잔하게 이야기가 진행됐다면 여기는 시끌벅적하네요. 가죠, 다음으로. 이화직이니까. 바다 생물이 육지 생물을 사랑했다. 나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는 바다 생물이고 그녀는 육지 생물이라는 것이다. 제2화. 사랑에 빠진 상어는 육지에 오른다. 근데 상어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육지에 오랫동안 있을 순 없지 않나? 자, 그럼 오늘은 사츠키와 산나무를 캐러가기로 약속했었지. 그러게요. 상어와 토끼의 조합이라는 게 참 새로워요, 그죠? 잔뜩 캘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문까지 가자. 좋은 아침이에요, 공주님. 좋은 아침, 사츠키. 날이 맑아서 다행이야. 네, 기대하고 계셨으니까요. 사츠키랑 둘이서 나가는 것도 오랜만이라 나도 기대했었어. 공주님이... 감사합니다. 둘이 진짜 친하구나. 그럼 얼른 가자. 네. 예상했어. 게임 제목이 토끼와 상어인 만큼 예상했어. 이나바 공주!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귀엽네? 아침 인사와 오늘도 어김없이 하는 사랑 공세. 완벽한 조화야. 또 너냐? 넌 분명... 그래, 맞아.
사치키다. 친한 척 부르지 마. 괜찮잖아. 우리 이제 친구잖아. 에? 언제부터? 뭐? 난 네가 공주님께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지 감시할 뿐이야. 친구가 아니야. 그럴 수가. 사양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 했어. 근데 솔직히 그 이나마를 좋아하는 마음은 근데 알 것 같지 않아요? 이나마 공주 그 성격도 좀 시원시원하고 귀엽고 참 그 반하는 이유는 알 것 같긴 해. 그날 이후로 이 장원 흉상어 카슴이라는 아이는 매일 나를 보러 왔다. 내가 바닷가로 산책하러 가서 만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질리지도 않고 정말로 자주 보러 온다. 얼굴만 보러 왔어 같은 말을 하고 금방 돌아갈 때도 있지만 매일같이 좋아한다고 말해주는 그야 호의를 받아서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니지만 야 근데 매일같이면 진짜 부지런하고 진짜 멋있긴 하다. 끈질겨서 뭐라고 해야 할까 끈질겨서 조금 단호하게 말하는 편이 좋을까? 이나마 공주님 제가 생각해봤을 때요 아마 공주님이 단호하게 말하면요 카스미는 그걸 또 긍정적으로 해석해서요 결국에는 다시 오게 될 거예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산에 나무를 캐러 갈 거야. 그러니까 못 놀아줘. 산에? 그래, 공주님은 못 놀아주신다. 그러니 돌아가. 휘휘. 알았어. 웬일로 순순히 포기를? 아무리 그래도 바다에서 산까지 가는 건 힘든가? 어머? 오늘은 꽤나 고분고분하잖아. 나도 따라갈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너의 그 대사. 멋있다 얘. 나도 따라갈래. 전혀 모르고 있어. 공주님, 이 게임에서 완벽하게 치코미 역할이구나. 근데 얘 바다에서 그렇게 멀리 나와도 괜찮나? 괜찮나요? 따라오긴 놔둬도 그치만 끈질긴 걸. 녀석도 공주님의 그걸 노리고 접근한 거라면 제게 맡겨주세요. 그거? 저녁밥으로 상어살 어묵과 샥스핀 스프를 해드릴 테니까요. 자 사츠키. 사츠키 진정해. 별로 안 먹고 싶지만 아까부터 얌전한데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걸까? 뒤에서 덮친다거나 안 하겠지. 아 근데 널 좋아하는 건 진짜니까 너를 그렇게 막대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만큼 소중히 하고자 하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얘 역시 바다에서 멀리 떨어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웃는 얼굴이네. 뭐, 지금으로선 아무 짓도 안 할 것 같으니까 괜찮아 보이네. 얘 얼굴 빨간 게 이거 열나는 것 같은데? 무리해서 왔네. 무리해서 따라왔어.
근데 중간중간에 이 모션 나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대단하지 않나요? 얘 무리했어. 무리해서 따라왔어. 그니까 무리했지. 잠깐만, 왜 쓰러진 거야? 저기 좀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고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 공주님, 혹시 이 녀석 바닷물을 떠와야 하나? 나 정신이 들어? 이나바 공주! 갑자기 쓰러졌는걸. 걱정시키지 마. 그런가? 나 쓰러졌었구나. 미안해. 근데 카스미는 진짜 얘가 솔직하다. 그러니까 이게 얘가 하는 모든 말이 이 뒤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없이 그냥 직구로 솔직하게 날아와서 그런지 참 매번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막 뭐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애정공세를 이나바한테 해와도 뭔가 그냥 그렇게 막 안 좋은 느낌이 안 드는 건 그래서일까? 역시 상어에게 육지는 벅찬 모양이야. 기껏해야 30분이 한계인 것 같아. 아, 매번 올라오면서 그 시간을 보고 있었구나. 뭐? 그럼 왜 따라온 거야?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다는 거 알았잖아. 그러면 지금까지도 무리해서 날 보러 왔던 거잖아. 왜 그런 짓을 해? 죽을지도 모른다고. 너랑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러니. 혼났다. 근데 혼날 것 같았다, 너. 무리해가지고 혼날 것 같긴 했어, 너. 코는 안 돼! 코는! 이나바 공주님, 상어에게 코는 안 돼! 코는 상어에게 너무 아픈 급소라고. 안 돼, 안 돼. 나랑 있고 싶어서 위험한 짓을 하다니 바보 아니야! 죽을지도 모른다고! 울지 않아도 죽으면 더 이상 못 만나잖아, 이 바보. 원하는 만큼 만나서 이야기하고 놀아줄 테니까 부탁이야. 이제 무리하지 말아줘.
그리고 고마워. 이제 무리 안 할 테니까. 절대로 무리 안 할 테니까. 또 그쵸. 뭐야, 기분 나쁘게. 아이, 그치만 이나바 공주가 울 정도로 날 신경 써주다니 행복해서. 아유, 순식간에 회복하는 거 봐라. 이제 이거 역시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수밖에. 아니, 아직 그 전에 몇 단계 더 남아있어. 그만해. 스톱. 거기서 브레이크. 거기서 브레이크 한번. 아직, 응,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한 두세 단계 남아있다고 본다. 아니, 사귀는 걸 전제로 결혼을. 그거 여러 가지로 많이 이상하다. 사귀는 걸 전제로 결혼은 뭐냐? 너무 나댄다고. 매를 번다 했다. 물속에 잠겨있어! 나 참... 저기... 공주님... 사즈키... 마실 물을 떠왔습니다만... 왠지 되게 좋은 분위기여서 숨어 있었는데 어째서 날려버렸나요? 아, 대화는 안 들렸구나. 사츠키, 대화를 듣다 보면은 그 분위기가 좋다가 한 대 맞을만 했다 싶을 거야. 그게 뭐 막 그냥 좀 그렇지만 쟤는 괜찮은 모양이니까 나물 캐러 가자. 그러네요. 깔끔하게 무시했다. 가슴이가 옆에서 한 대 맞아가지고 꼬르륵거리고 있는 걸 깔끔하게 무시하고 그냥 이나바의 말을 듣기로 했구나. 거참.